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이혜수입니다. 자, 우리 오늘 제가 갖고 온 캐스트는요, 끝이 좋아야 시작도 좋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즉, 우리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 영어 학습법이죠, 여러분.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용두삼이 뒷심 부족 케이스가 아닌지 좀 궁금하네요, 여러분.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땐 어때요? 당연히 의지가 뿜뿜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우리가 학교 생활할수록 어때요, 여러분? 에너지가 많이 딸리고 체력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마무리가 약간 에너지가 빠져서 조금 가라앉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야? 물론 중간도 있겠지만 우리 끝도 반입니다. 그만큼 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2학기 기말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우리 2학기 기말고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자, 일단 별표 3개입니다. 중요 정도는 3개인데, 새학년 시작을 좌우하는 게 여러분 2학기 기말고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힘들었던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이 끝났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2학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고2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진짜 말로만 듣던 고3이기 때문에 2학기 기말고사 마무리를 잘 하셔야지 내가 아주 멋있는 고3으로 진학을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 측면에서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유종률을 거둘 수 있냐는 거야. 특히 영어에 있어서, 그죠? 영어에 있어서.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유종률을 거둘 수 있는지를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1, 2학년 기말 범위가 보통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아마 여기 교과서 모의고사 기출은 거의 다 해당이 될 거고요. 뭐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는 부교재에 추가적으로 이제 외부 지문 같은 것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어휘장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셔서 기말고사를 보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물론 익숙하시겠지만 마지막이니까 좀더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 교과서 1, 2과. 1, 2과라는 게한 과에서 두과 정도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는 학교 막세 과씩 들어가는 학교도 보긴 했는데 보통 두 과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자, 교과서를 정리할 때는 크게 가지를 나눠서 정리해야죠. 당연히 첫 번째, 내용 출제 포인트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법 출제 포인트 크게 가지 나눠서 따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 어법이 출제될 수 있는 그 예문이 있잖아요, 본문 예문. 그 본문의 예문을 잘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득점 1등급을 맞으시려면 뭐를 잡으셔야 돼? 서술형, 서답형을 맞아야 되잖아. 그지? 서답형 포인트를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서답형 포인트는 보통 어디서 나오죠? 구문. 특수구문, 강조구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단원의 중요한 어떤 구문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정리를 잘 하셔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모의고사 기출 변형. 근데 이 모의고사 기출 변형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출 공부는 뭐다? 얘들아, 수능 대비다. 자, 수능 공부를 한다라는 마인드로 기말고사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자, 일단 그 마음가짐을 가지시고요. 기출 공부는 수능 대비니까. 자, 소재 요지부터 확실하게 그 지문에 소재 요지부터 확인을 하신다라는 건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 우리 고득점이 아니라 나는 일단 객관식을 먼저 무난하게 맞고 싶은 그런 학생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큰 지문에 소재, 주제, 그거를 제대로 확인하셔서 객관식에서 점수를 먼저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우선이거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고득점까지 노린다라고 하면 모의고사 기출 변형에서 서답형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게 사실상 고득점 1등급 포인트긴 합니다. 그러면 이 서답형 포인트는 기출 변형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냐? 사실상 교과서랑 똑같습니다. 물론 구문이 좀더 복잡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문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강조 구문이 당연히 있겠죠. 특수 구문. 그런 것들, 뭐, 비교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도치 구문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위주로 핵심만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시면, 그 부분에서 서술형, 점수를 이제 따실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는 제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죠. 기출 종구는, 아, 수능 대비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게 꽤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부교재 외부 지문인데, 자, 요거, 여기 부교재 외부 지문 어휘는 안 들어가시는 학교도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부교재는 뭐 강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수업 시간을 활용을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 다가올 때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실 때요, 이미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셨다라면 강의를 하시다 수업을 하시다가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출제한 부분을. 그래서 시험 직전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외부 지문이나 부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료나 강좌가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소재랑 전반적인 내용 파악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좀 어떤 학교 같은 경우, 어떤 특수 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뭐 나사에서 발간한 뭐 보고서 이런 거 출제되는 학교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소스를 찾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지역적으로 출제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걸 고려하셔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 정도로 파악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추가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정보를 활용합시다. 우리 이제 우리는 어떤 세대입니까? AI를 활용해야 되는 세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문들, 내가 소스 찾기 어렵지만 여러분들 GPT를 좀 활용하셔서 좀 검색도 해보시고요, 관련 상식을 좀 공부를 하셔서 외부 지문을 좀 대비를 일단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휘장이 들어가는 학교가 굉장히 많죠. 어휘는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사실 당연해요. 어휘라는 거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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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어쩔 수 없죠. 반복을 계속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통 뜻만 달랑 외워서 시험을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뜻만 달랑 외워서는 변별력 문제 있죠. 어휘 변별력 문제, 그런 거에서 점수를 깎아 먹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펠까지 시간이 되신다면 좀 꼼꼼히 외워주십시다. 그러면 우리 장기적으로 수능까지 어휘 대비를 할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 강조드릴게요, 여러분. 어휘 문제가 출제됐대, 여러분. 그 어휘의 뜻을 맞냐 틀리냐 이렇게 출제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거의. 어떻게 해요? 그 예문에 이 어휘가 제대로 들어갔니를 보통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휘 공부하실 때뭘 먼저 챙겨야 되냐? 이거를 챙겨야 돼. 예문을 잘 봐야 돼, 예문. 그 어휘가 적용된 예문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요게 가장 별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영역을 좀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도표로 정리드리면, 어휘구문 독해 어법,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대비하셔서 잘 보시면 되겠는데, 어휘는 스펠 플러스 예문을 강조드릴게요. 스펠, 예문. 예문이 제일 중요해, 사실. 예문. 그 다음에 구문. 구문 좀 중요하죠. 왜? 고득점 서술형을 맞으려면 구문 공부를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수구문이라든지 강조구문, 요런 거 위주로 밑줄 쫙쫙 쳐놓으시고 연습을 잘 하셔야 될것 같고, 자, 독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영어가 언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의 핵심을 파악을 했냐, 못했냐를 확인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는 아직 고득점은 잘안 되지만, 무난한 내용 확인 문제는 다 맞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소재 파악이라든지 요지 확인을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은, 단원 핵심의 어법이 보통 두 가지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 잘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어법이 출제가 돼도 우리 막 중학교 수준에서 출제됐던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출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29번 어법, 모의고사 29번 어법 형태로 주로 이제 만들어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그 정도 수준에서 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제 강좌를 말씀을 드려야죠. 자, 교과서 1등급 비에센셜 강좌 들어서 이제 대비해 주시고요. 자, 학평변형은 3스텝 강좌 있으니까 요걸로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이만큼 기말고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렇게 학습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우리 2024년이죠, 마지막 기말고사를 아름답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2025년 시작이 좋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말고사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5년 시작 때도 기분 좋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